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원무부장 이순모입니다. 가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국인 환자분이 병원에 와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자격취득은 국내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근로자로서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결혼 이민자로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원래 영주권이 있으셔서 외국인이신데 저희 나라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나 공부하러 오시는 유학생이나 또 영주권자는 입국일부터 신고되시면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을 자격 취득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신고하셔서 저희 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보험이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공보험이 외국인에까지 개방된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료의 수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이득들을 많이 취할 수 있으니까 꼭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 나라 분들이 외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회사 소속이니까 회사에서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상실신고를 해줄 테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테지만 직장보험 가입 이외의 분들을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야지 상실신고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에 가셨다 오셔서 3개월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꼭 가족분들이 그 다음 날 출국 서류를 챙기셔서 건강보험 같은 데 가셔서 상실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입국하신 후에 건강보험료를 3개월치 내는 일이 없으니까 그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